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원입니다. 저는 커피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론을 공부하는 걸 많이 좋아했었죠. 그래서 혼자서 책들도 보고 신점드립이라는 게 유행할 때는 집에서 점드립만 몇 개월 동안 연습한 적도 있었죠. 근데 이런 이론 공부의 마지막 종착지에는 항상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험을 설계할 때는 항상 뜸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뜸들이기 실험을 해보자. 템핑이 중요하다. 그래서 템핑 압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검증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은 실험들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실험의 결과는 실패였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뚜렷한 결과를 가지는 변수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를 하면서 실험에서 저의 생각과 다르게 나왔던 결과들, 제가 맹신하고 있었던 7가지 미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커피를 해왔던 환경에 국한된 사실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너무 맹신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미신, 템핑압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실험도 저희 환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말코니 EK43을 쓰고 있고 시메라는 머신으로 실험을 했고요. 약배전과 강배전 두 가지 타입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쪽은 거의 템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템퍼를 올려놓는 식으로만 했었고 다른 한쪽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온힘을 다해서 템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치에서 3초 정도 평균적으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사람이 평균적인 압력으로 템핑을 해왔다면 어느 정도의 힘의 차이가 있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템핑의 압력에만 집착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압력보다는 템핑의 각도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커피 추출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신, 린싱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번복되었습니다. 이 커피 업계 안에서 말이죠. 처음에는 린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종이에 잡내를 제거하기 때문에 린싱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몇몇 유튜버들이 이제 실험을 했었죠. 유명한 전문가들을 모셔두고 린싱을 한 것과 안 한 것을 맛을 보여주고 관능 평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린싱을 할 필요 없다가 됐었는데 최근에 저희도 이제 그런 실험을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린싱을 안 하면 추출 농도가 떨어집니다. 린싱을 하면 좀 더 커피에서 성분을 많이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결과를 발견한 것이죠. TDS를 때에 따라서는 거의 0.05 정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맛을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린싱을 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여과지 쪽에 커피 성분들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린싱을 하지 않은 여과지는 커피 성분들이 이 여과지를 타고 올라가서 흡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초반에 중요한 성분들이 여과지에 흡수된다는 것, 그것이 커피 맛에 생각보다 추후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린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미신, 뜸들이기를 할 때 서버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된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매장에서 추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또 이것도 뜸들이기에 대한 실험도 해봤었죠.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사실이 또 이것도 표를 보시면 됩니다. 40g으로 뜸들인 것과 180g으로 뜸들인 것, 수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커피 추출에 있어서 이 TDS와 수율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맛을 봤을 때 관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검증을 해봤을 때는 뜸들이는 것에 있어 물이 밑에 떨어지는 것 정도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충분히 뜸들일 때 커피 가루들을 적셔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고 집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추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미신, 디스트리뷰터는 커피 퍽의 밀도를 굉장히 고르게 만들어준다. 사실 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레퍼가라는 바리스타가 대회에서 뉴테이션 템핑이라는 걸 했어요. 템퍼를 돌려가면서 템핑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퍽의 바깥쪽 부분에 밀도가 더 많이 모이게 되는 템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디스트리뷰터로 템핑을 함께 같이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바깥쪽에 밀도가 모이다 보니 중간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물들이 중간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추출이 될 때 포토필터 중간으로 커피 추출되는 것들이 모이게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것조차 센터 채널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토대로 맵퍼건은 얼마 후에 자신이 운영하는 바리스타 허슬에 사과하는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디스트리뷰터가 눈으로 보기에 고르게 펴준다는 것이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바깥쪽으로 커피 가루들을 퍼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디스트리뷰터를 목적에 맞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미신, 침지식 추출은 커피를 더 진하게 우려낼 수가 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던 실험에서부터 발견된 사실인데요. 저는 처음에 클레버나 프렌치프레스처럼 차를 우리듯이 커피 가루와 뜨거운 물이 계속 맞닿아 있는 상태의 추출이 커피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클레버와 카리오로 최대한 조건을 비슷하게 해서 추출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할 때마다 차 우리듯이 하는 침지식 추출이 커피가 더 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 이거 내가 추출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들어 그런 사실들의 이유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확산만으로는 추출을 그렇게 많이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카리오 같은 추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나눠 부으면서 그리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도 압력으로 커피 가루들을 씻어내리면서 더 추출을 많이 일으키지만 확산만으로는 커피의 추출을 초반에만 많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추출이 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대신에 이런 침지식 추출은 커피 가루들에서 굉장히 고르게 성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추출을 할 수는 있지만 커피의 성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주로 클레버를 쓰거나 프렌치프레스를 쓸 때는 브루잉 레시오를 좀 더 낮추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미신,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은 커피의 단맛이 좋아진다. 사실 이것도 커피 업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사실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배전도가 좀 높아지거나 로스팅 시간이 길어지거나 카라멜라이징을 잘하면 단맛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요. 최근 연구되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 커피의 단맛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역치만큼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기에 커피의 단맛이 더 좋아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커피를 마실 때 느껴지는 향들과 연관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로스팅을 더 강하게 하거나 로스팅을 길게 하게 되면 당분들이 분해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당분조차 더 작아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로스티드된 향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다크 초콜릿 같거나 카라멜 같거나 이런 향들과 커피를 함께 마시다 보니 단맛이 더 좋아진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맛이 좋아진다보다는 단향이 좋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서 하나이죠. 최근 SCA Educator Summit이라는 세미나를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200명가량 모여있는 커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단맛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사실은 고소한 향이 나는 브라질 커피에 전문가들이 단맛이 약하다고 표현을 했었고 굉장히 과일향이 풍부하게 나는 커피들의 단맛이 좋다는 투표를 많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평가를 볼 수가 있죠. 프루티하다는 향이 커피의 단맛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추가적으로 커피의 단맛이 더 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패널들이 똑같은 커피를 놔두고 코마개를 하고 테스팅하는 실험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그 실험을 하면서 느낀 점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산미가 강한 커피를 단맛이 좋다로 투표를 했었습니다. 코를 막다 보니 향이 느껴지진 않지만 산미가 강한 것들에 이게 단맛이 좋다는 평가를 했던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산미가 약하고 로스팅이 많이 된 커피에 단맛이 좋다고 투표를 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이 전문가들은 산미가 센 것에 단맛이 더 좋다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실험을 다른 나라에서도 했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브라질 커피의 단맛이 더 좋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코를 막지 않았을 때는 브라질이 안 좋다고 했다가 코를 막으니까 브라질 커피가 좀 단맛이 좋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로스팅을 더 많이 한다고 더 강하게 한다고 해서 커피의 단맛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미신 일곱 번째, 커핑 좀 한다면 구연산, 말릭산, 추석산 이런 것들은 구별해야 되지 않나? 라는 미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최근 바리스타 허슬에 나온 연구 자료를 보면 커피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유기산들의 함량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역치만큼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단맛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구연산, 추석산, 말릭산 같은 경우에는 향과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커피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산미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브라질 커피에 구연산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미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케냐 커피에 pH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단편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례들과 데이터가 모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커피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커피에 대한 사실들 도움이 되셨나요? 다만 오늘 다룬 내용들로 다른 커피인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이론은 이론일 뿐 사람이 우선이라는 점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함께 커피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